아니 그 하여튼. 응 하여튼. 그럼 지금 영업 시장은 대표님들 위주 시장인가요? 라이언스 클럽도 하면은 원래 처음에는 시작했을 때는 당연히 풀이 없으니까. 네. 저도 LG상사 출신이지만 샐러리맨 위주로 해서 네. 3개월 동안 20만원 이상 계약 하나도 없이 그냥 50몇 건 네. 하면서 이제 탭이라는 걸 풀었는데 네. 이게 시장 점프업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큰 시장들도 맞습니다. 나오는데 예. 지금 12년, 13년 그 정도 12년 차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법인 시장, 대표들도 법인 대표들 많이 계시죠. 그럼 그쪽 시장이 메인입니까? 주로 그, 하는 시장은? 뭐 회장님도 아시다시피 네. 이제 법인들로만 하고 싶어 하시는 FC분들을 간혹 가다가는 이제 헌터라는 좀 표현을 그게 쉽지 않아요. 저도 예, 법인만 가만히 있다가 이제 오면은 탕 이제 헌터를 한다는 느낌의 그런 좀 비속어인데 네. 그 처음에 제가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하는 게 저희 일의 좀 본질인데 이렇게 씨를 뿌리면 어떤 거는 금방 나고 어떤 거는 이제 좀 오래 걸리는 네. 그래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이제 동호회를 통해서 만난 대표님이 계세요. 근데 그 대표님한테 매번 브리핑을 가면 그 용산에 계신 좀 약간 그 자동차 쪽에 하신 대표님이신데 맛있는 걸 매번 사주세요. 브리핑 뭐예요? AP를 계속 AP를 계속해요? 네, 계속 하는데 매번? 네, 매번 하는데 어. 근데 매번 뭐 돈이 없으시다 아. 오늘은 밥만 먹고 가라 이렇게 좀 돌리시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손 제노인데 나이가 이제 좀 그 당시 어리다 보니까 애칭으로 손박사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손박사. 예. 그래서 손박사 오늘은 밥만 먹고 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니 마술 보여줬는데도? 네 매번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마술도 안 통하는 사람이구나. 매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이제 찾아뵌 다음에 예. 그 저는 기념일을 딱 두 가지를 챙겨요. 결혼기념일 그리고 이제 생신. 근데 대표님들은 바쁘시니까 결혼기념일 잘 못 챙기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와인이나 케이크를 들고 딱 찾아뵀는데 이미 다른 데에서 케이크를 갖다 놨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뭐지? 해가지고 이제 일단은 드리고 어. 그냥 가긴 아쉬우니까 장미꽃이 거기 하나가 있길래 제가 장미꽃을 촥 나타나는 마술을 어. 알려드렸어요. 근데 막 이렇게 따라 하시더라고요. 어. 와이프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네. 어.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막 긴급하게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보는구나. 네. 손박사 그 지난번에 했던 플랜 어. 지금도 하나? 그래서 예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한번 짜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플랜을 진행해가지고 그 책 계약을 받았는데 저희들은 사실 좀 가끔가다 그 이제 법인 계약 받으면 미사여구 안 쓰고 가만히 있잖아요. 혹시나 마음 바뀌실 수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끝나실 때까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다 받고 나서 여쭤봤죠. 근데 대표님 갑자기 이거 진행하시겠다는 게 뭡니까? 여쭤보니까 아 그리고 그 저기 결혼기념일 때는 저 장미꽃 맛을 잘 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 뭘 잘하냐 이게 다 보여지고 뭐 다 걸렸어 라고 하셨는데 어. 근데 와이프가 울더라 어이?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 내가 35년 동안 이 사업하면서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는데 이 보는 졌지만 장미꽃 마술이 노력하니까. 이거를 어색해서. 연습하는 과정이 생각이 나서 아, 이 사람이 바쁜 와중에 그걸 연습했겠구나 크아 감동했구나 라는 게 떠올라서 어. 그날 밤에 밤새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좀 연애했을 때 감정을 떠올리게 해줘도 고맙다. 근데 내가 이 청약을 하게 된 계기는 그냥 손박사 어떻게든 잡고 싶었어. 그러니까 회사가 중요한 건 사실 아니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아, 이 법인이나 대표님들은 외롭지. 이 뭐라 그럴까 이제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지. 그렇죠. 그 뭔가의 그냥 상품적인 스킬이나 기술적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아, 중요한 얘기야 이게. 굉장히 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 계속 관리를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뭐 몇 달 놀다가 뭐 이럴 수는 없으니까 개인적과 병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뭐 6개월 씨를 뿌리는 것도 있고 1년 씨를 뿌리는 그렇죠. 것도 있고 초장기로 뿌리는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고 지금은 고로 분포는 잘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좀 고객 수는 지금 전체 다 합치면 한 600, 800여 분 정도. 예, 그러니까 만기가 되신 분들 제외하고 현재 이게 정상적으로 저도 이제 800, 1000명 이렇게 되지만 잘 안 늘어요 그 다음부터는. 맞습니다. 이게 좀 만기가 1000명 이렇게 되면 늘 것 같은데 사이즈 영업 쪽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누락되시는 분들이 나와요. 근데 몇 백 명 더 늘겠네. 기분이 좋은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대부분 이제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고객분들이 한 1에서 6차월 미만인 FC들에게는 네. 이런 질문을 해요. 예. 언제까지 일할 거냐? 그렇지. 아, 그리고 한 1년 있다 와라. 뭐 그치. 이런 얘기를 많이 특히 하세요.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그러죠. 예. 그래서 제가 만기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10년이 넘었다 보니까 만기 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분들은 저한테 이제 키맨이 안 되실 수가 없죠. 예, 왜냐면 실제 자기 눈을 떠서 사회 초년생 때 가입을 했고 지금 이제 과장 차장급이 됐는데 만기 될 때까지 그 계속 근무를 하니까 근무하고 있으니까 같은 회사에서 예.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질문을 별로 안 받았는데 지금 후배들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런 네. 질문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왜 그 바닥 금방 네. 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들을 받으면은 만기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라고 지금은 그렇게 계속 또 응대하나요? 아 지금은 그렇지 않죠. 사실 후배들에게 알려줄 때는 뭐 지금 뭐 만기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는 뭐 저의 스타일이었고 실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알려주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과거에 오히려 10년을 일했던 모습이 그 만기 될 때보다는 그런 그 소개를 오히려 더 해주시더라고요. 그 얘가 1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앞으로도 하고 또 하나는 저 농담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20대 때 시작을 해서 30 넘어가는데 우리가 가장 머리가 빠리빠리 돌아다니는 시점이 20대 중후반, 30대 초중반입니다. 저는 이 일을 가장 인생에서 가장 머리 잘 돌아가는 시점, 열정적인 시점, 젊은 청춘을 다 바쳤는데 제가 이제 와서 무슨 다른 일을 합니까? 이게 틀린 거야. 제가 하여튼 한 10살 이상 많잖아요. 예. 네? 50대 초반이죠. 그럼 이제 의사들도 임플란트를 제일 잘하는 게 30대, 40대가 제일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제가 40대는 40대라 그래. 왜냐면 30대들은 손기술이 떨어지잖아. 근데 이제 많이 경험이 쌓인 사람들은 40대나 뭐 체력이 가면 50대까지도 그 경험이 많으니까 그렇죠. 훨씬 더 시술을 예. 잘하듯이 이 금융상품이나 상담도 지금 제 나이 때가 항상 좋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여기도 10년 정도 지나면 머리 빠릇빠릇 돌아가는데 예. 경험이나 이게 또.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자기에 맞게 그렇게 미워해서 얘기하는 거는. 맞게 얘기하는 그게 화이트 라이더 하더라도 네. 고객은 싫어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나이가 좀 30대 중반 넘어갔기 때문에 그 스토리는 옛날 스토리고요. 그치. 바뀌어야죠. 예. 지금 스토리는 이제 그 우리 1만 시간의 법칙. 전 여기서 1만 시간의 법칙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이런 얘기도 해요. 간혹 가다가는. 막 정말로 이렇게 좀 지인분들 통해서 가입하거나 뭐 이런 식 분들한테 제가 어프로치를 어떻게 하냐면 고객님 대부분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어프로치는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어린 게 아니고 젊은 겁니다. 네, 근데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10년이면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노후 자금은 뭐 친구분에게 막 예를 들어 가입을 하셨을 경우는 같이 은퇴를 해버려서 관리가 안 되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남았으니까 그 시점이 되시면 완전 초 전문가가 되어 있어서 고객님 평생 관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 된다. 라는 뭐 그런 스토리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50대에는 이제 후견인 얘기를 하죠. 또는 내 자녀가 이걸 이어갈 거다. MDRT 같은 경우 연차총회 가보면은 할아버지 MDRT, 아버지 MDRT, 손주 MDRT. 할아버지가 가입시킨 고객의 종신보험료를 손주가 지급하고 있고 이게 미국 MDRT 문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딸 둘 중에 하나를 제 일을 물려줄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안 하면 예. 20대 애들 중에 성향 좋고 저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 사람이 좋으면 상품이 좋고 사람이 나쁘면 상품이 나쁘듯이 이게 좋은 인성 그리고 좋은 이렇게 기벌스킨 베푸는 거가 그게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자기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그걸 할 줄 알아.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혼나고 증오스럽고 분해 그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굉장히 드라이하고 이지적이고 감정적인 상담보다는 이성적인 상담을 많이 하는데 제가 딱 후배한테 물어보면 너 부모님 사랑 못 받고 자랐지? 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딱 보면 알아. 그러니까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잘 흘리는 사람.
저는 막 TV에서 막 무슨 암 환자 이런 거 막 뭐 울고 막. 영화 보면은 요번에 그 신과 함께도요 제가 세 번 이상 울었어요. 아 그래요? 신과 함께 그거 보고 왜 울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왜 울어? 아직 못 봤는데. 자식이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다가 엄마 눈 뜨고 알고 있는 그 엄청난 그 코드 그 제작한 사람도 그 코드 우리나라 사람 다 온다. 그 천만 명 이상 본 1400이 넘었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눈물 흘리게 하는데 그걸 보고 안 운 사람도 있어요. 아이 뭐 또 그럴 수도 있죠.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는데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게 할 줄도 알아요. 그래요. 네. 저도 이번에 이상화 선수가 은메달 따고 막 우는데 막 울었어요 저도. 그리고 나이를 먹게 되면 눈물이 더 많아져. 그러니까. 많아져. 아 저도 여기서 저도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시면 OBM 이북 마케팅이 공짜입니다. 책의 절반을 바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친구 찾기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검색창에 김효석 박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가 나오거든요. 친구 추가하시고 이북 주세요 하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저랑 이렇게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담이 어려우면 전화 주세요. 카톡 상담이 어려울 때 언제든지 문자 주세요. 010-9966-4268 010-9966-4268번입니다.